내일 오후부터 태풍 온다 해가지고 야 오후 수확 알았습니다. 오늘이 8월 8일이니 원래는 오히려 진짜 많이 됩니다. 작년에도 많이 했거든요. 원래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어제도 수확했는데 엄청나게 열리네. 오늘 장거리 좀 따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또 따먹는데 요 옆에 또 열리고 원줄기에서도 열리고요. 아들씨는 열리고 엄청납니다. 내겠다. 오늘 태풍 온다 좀 장어 따보려고요. 다섯 개다. 이것도 아들 손에 따네. 원주르기 옆에 아들 손에. 다섯 개. 여섯 개. 이게 일곱 개. 요, 원주르기 따먹었거든. 따먹었는데, 옆에 또 여섯, 여섯. 일곱 개. 여기 여덟 개. 여기 아홉 개. 열 개. 이런 게 여기 열두 개 요거도 태풍 온다가 따뿔. 아 요건 좀 하루만 더 키우면 열두 개 13개 엄청나게 엄청나게 여기 14개 여기 15개 좀 굽은 예 안녕하세요 잘 먹게요. 16개. 와, 비 온다 해가지고, 다 땀나. 16개. 16개 땄네. 진짜. 어제 제가 10개 땄거든요. 오히려 요런 거 하면 하루만 하면 다 굽고요. 16개 땄네. 태풍만 오면 좀 더 키우는 거. 좋은데 오이가 16개 수확했습니다. 이것도 노란 토마토입니다. 이것도 좀 수확하고요. 농민분들이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내일 태풍 시기 오는데 걱정입니다. 저야 뭐 텃밭 좀 해나게 하니까 뭐 이거 뭐 다 쓰러져도 큰 피해는 없는데 농민분들은 수확 한창 하신 분들 많거든요. 포도도 좀 있으면 사인 같은 경우도 좀 또 비 가려면 또 수확을 해야 되고요. 비 가려면 또 한 이달 말이나 되면 수확하거든요. 얘는 제가 태풍 온다고 다 묶고 놨어요. 오이는 지금 그 가지는 다 묶었어요. 이 농사가 참 힘듭니다, 이게. 아, 이거 막 목이 엄청 째매.
상추도 좀 수확해야 되는데 태풍 오면 다 눕어버거든요. 상추는 지금 오늘 수확해가지고 냉장고 열어놓으면 일주일을 먹습니다. 이게 또 8월달에 오늘 8월 8일이거든요 이 여름 상추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게 참 고맙습니다. 여름에 상추들이 잘 녹거든요. 정말 대를 잘라버려. 저는 또 저 6월 7월 22일 날 뿌린 상추도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. 확실히 그늘 밑에 심어 놓으니까 씨앗 뿌리는 잘 자라네. 저거는 지금 한 태풍이 걱정입니다. 비가 너무 많이 녹을 수도 있어요. 태풍이 잘 지나가주면요. 한 5일 있으면 수확합니다.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라내. 너무 많아. 얘를 잘라도 다른 게 옆에 있으니까. 대게 먹어도 진짜 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. 저는 상추 씨앗을 한 10번 뿌립니다. 풀 잡기 위해서도 뿌리고요. 이거는 좀 수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. 여름 상추 실컷 드실라 하면요, 5월 초순에 6월 초순에 씨앗 뿌리시면은 여름에 아무리 덥고 해도 비가 좀 오고 해도요 이미 야들이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자라기 때문에 대가 바닥바닥 하니까 날씨가 더워도 잘 안 녹습니다. 그늘에만 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늘에 뿌려주시면은 착만 해도 충분히 수확합니다. 이건 또 5월 초순에 씨앗 뿌렸거든. 풀하고 같이 자라네. 요런 게 진짜 맛있어. 여기도 지금 진짜 맛있습니다. 요런 거는 상추 씨앗 지대로 떨어져 가지고 오이 밑에 지대로 자라고 있습니다. 그늘 되니까 잘 자라네. 청상추가 대가 적상추보다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뭐 좀 작긴 작은데 요것도 더 키워보면 되겠네. 태풍 온다 걔가 좀 넉넉한 수확합니다. 태풍 와보면 이것도 비가 너무 많이 녹아버리거든요.
5월 초순에 시작 버렸습니다. 뿌리인데도 수확을 지금 오늘 8월 8일인데 실컷 해먹습니다. 계속 수확합니다. 한 이마에만 되겠네. 오늘 한 바구니 가까이 했네. 밑에는 지금 오이하고 수확했고요.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농민들 고생 너무 많으시는데 하여튼 태풍 피해가 무조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